중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상급생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해온 여학생이 있습니다. 이 여학생은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도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충주 박소희 기자가 만났습니다. 엊그제 충주의 한 병원에 입원한 지모 양에게 지난 3년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습니다. 중학교에 입학한 지양을 맞이한 것은 같은 동네에 사는 상급생 언니들의 집단 괴롭힘이었고 고등학생이 된 지금껏 계속됐습니다. 몽댕이를 또 때리고요. 그 구두로 정강이 여기 앞 무릎 때리고 그래서 막 귀싸대기도 너무 막 많이 때리고 그냥 막 넘어지면 그냥 발로 밟고 막. 상급생들이 지양을 못 살게 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사소한 이유였습니다.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그런 이유로 많이 때리고요. 보복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해야 했던 지양은 며칠 전 자신의 이상한 낌새를 캐묻는 어머니에게 마침내 그동안의 악몽을 털어놓았습니다. 지양의 어머니는 그동안 딸이 혼자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며 몸서리를 칩니다. 잘 키운다고 했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지 정말 겁나고 무서워요. 저도 역시. 또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지양은 어머니에게 털어놓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. 한번 그냥 그때 토요일 날 아무한테도 말 안 하면은 그냥 한번 맞고 그냥 끝냈을 텐데. 담당 의사는 지양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이 치료된다 해도 그 후유증이 오래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. MBC 뉴스 박소혜입니다.